우리는 감염병을 막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카운터다. 근데 아빠는 어쩌다가 양성이 되신 거예요? 그게... 부장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마셔도 되나? 에이, 설마 우리 중에 뭐 코로나 환자도 없는데 걸리겠어요?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구급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얼마나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던지. 아니,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 팀장님, 어떤 거 드실래요? 아, 근데 영 찜찜하다. 집으로 그냥 가야 하지 않을까? 뭐 어때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주말 근무도 하는데 식당 가기도 그렇고 좀. 그리고 코로나 그거 좀 잘 걸리지도 않던데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래도 우리 다시 건강해져서 아까 아니라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밟았어요. 몇 단계야? 심각해. 우와. 어우, 난방기 옆이 세겠다. 일찍 왔네. 안녕하십니까, 쌤. 쌤, 안녕하세요. 턱스크로 난 자유를 얻었지. 난 점점 더 강해진다.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얼른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어요. 파자마 파티도 하고 싶어요.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헬스장도 가고 싶고 맘 편히 수업하고 싶어요. 유나와 선별진료소. 여보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검사받을 예정이에요. 일요일 저녁이긴 한데 엄마가 바로 학교에 알려줘야 한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검사 잘 받고 등교는 하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있어?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 세이프티 존. 네, 전날 전화드렸던 김지영 학생의 검사 결과가 양성 판정이 나와서 보고드립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전날 알려드린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총괄자는 부서별 역할을 배정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을 알리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보건당국과 상의하여 학교 내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접촉자 범위를 선정합니다.
등교 학생 및 외부 방문자를 파악합니다. 그 시각 윤한해. 저 윤아야, 너희 학교에 확진 환자가 있나 봐. 검사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집에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자. 윤아야, 너 지금 학교에 검사 받으러 가야 되거든? 아빠가 태워다 줄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오래. 근데 너랑 같은 반이면 어떡하지? 학교에 그냥 누군지 물어봐야겠다. 확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퇴원해서도 놀리거나 따돌리면 안 됩니다. 다녀올게, 아빠. 동생 잘 갖고 와. 응. 손소독 먼저 할게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2학년 3반 김유나입니다. 자료 체크할게요. 네. 네, 36.5도 이상 없네요. 네.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대기합니다. 비닐 장갑 먼저 껴주세요. 네. 역학 조사서 작성해 주세요. 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진단받았던 질병이 있나요? 없어요. 뒤로 가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대기합니다. 이름이요? 김유나요. 입에 넣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아 하세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그 유나야,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이래.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았어도 몸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아빠한테 바로 알려주렴. 그리고 등교 수업 공지 전까지는 원격 수업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힘내자. 네, 알겠어요, 아빠.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같이 수업 열심히 듣자. 응, 현재야 고마워. 여기는 코로나19 세이프티 존. 여보세요? 현재야. 이제 몸은 괜찮은 거지? 응, 완전 튼튼. 근데 나 입원했을 때 학교는 어땠어? 나 때문에 다들 검사 받았지. 그날 학교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서 등교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전부 검사했었어. 나 때문에 다들 검사까지 받고 내가 괜히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었어. 미안해하지 마. 네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 담임 선생님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놀리거나 따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코로나19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입원했을 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거기에 악플이 달릴까봐 좀 두려웠었거든. 그래 맞아, 나도 봤어. 댓글에는 너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안 써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들에 너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걱정했었어. 그래도 너를 아는 사람들은 너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현재야. 야 현재야, 학교에서 보자. 자, 자가진단을 해볼까? 아침에 열은 36도.
36.6도였고 오늘은 기침도 없고 가족 중 자가격리자도 없고 오케이! 등교 가능! 세영아, 코로나19 확진 후 퇴원한 지 3일째지? 몸 좀 어때? 입원했을 때 증상은 계속 없었지? 네,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퇴원할 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학교 가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원래 지영이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엔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확진 받은 후 열흘 이후에는 퇴원이 가능해. 이때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면 양성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PCR 재검출이라고 해서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들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학교에 가도 돼. 네, 선생님. 지금 괜찮은 거야? 나 지금 완전 괜찮아. 뭐야, 다 나은 거 아니었어?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함부로 확진자 취급하지 말라 했잖아. 안 그래도 지영이 힘들었을 텐데 너까지 그럼 되겠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지영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고생했어. 어서 와. 가자. 네,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자 영양강화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코로나19 대응팀 장학관 권상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수강 확인을 위해서 화면 오른쪽 위 프로필 모양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 거기를 클릭하셔서 개인정보를 학교명 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수에 앞서서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오늘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교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도 500명 내외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우려되고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학우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감염 위험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학교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5월 1일 기준 3,235명으로 최대 지원 예상 인원인 2,401명을 넘어 기준치의 134.7%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방역 인력 배치율입니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 동안 131개교 대면 컨설팅을 비롯해 모든 학교에 방역 상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운영 23교에 대해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였고 확진자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 사업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선제적 PCR 검사 결과 모든 학생이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근 수도권보다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런 안정적인 상황은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교직원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교육의 기본 전제는 안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앞으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강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역할을 주제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강 도중에 질문 사항을 라이브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강의 후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인천교육청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한 걸음 달려오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재갑 교수님이신데요.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기도 하고요. 또한 대한의사협회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또한 현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우리 그 이재갑 교수님의 귀한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제가 자녀가 3명인데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이제 둘째 셋째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 관련해서 강의 부탁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제가 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들에 저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꼭 이제 제 강의나 이런 부분을 참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하는 여러 자문에도 이제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가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맞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역할과 관련된 얘기들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뭐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부적인 상황들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 내용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신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저의 그런 학생들에서의 발병 상황에 대한 얘기들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는가. 특히 아마도 이제 지금 9월부터, 그러니까 2학기부터 앞두고 있는 그런 전면 등교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또 막 각급 학교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행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가장 최신 자료 다시 업데이트 했는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전 세계 감염자가 1억 7천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이미 사망자가 369만 명이어서 이제 400만 명을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 세계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한 사람인데, 이미 전 세계의 20억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오른쪽 메뉴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1월부터 유행이 시작이 돼서 이제 작년 겨울, 그래서 올해 이제까지, 보통 올해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엄청난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봄철이 되면 유행이 좀 살짝 유행이 있더라도 이제 감소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인도 또 남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유행이 생기면서 이 봄철의 유행 자체가 그 거의 이제 겨울철에 있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3차 유행 시기였죠. 근데 이제 겨울철의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이제 봄철에 있었다가 최근에 인도가 그나마 조금씩 확진자가 줄면서 이제 봄철의 대유행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사망자 분포를 이제 WHO가 가나라는 구역으로 나눠져서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아서 178만 명, 유럽에서 한 111만 명, 6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제 아시아권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사망자가 적다고 돼 있고, 특히 좀 아이러니한 측면은 아프리카에서의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사망자가 많지 않은 주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아프리카 자체의 진단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못 받는 상황들 때문에 이제 과소 이제 평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한 다른 측면들은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다른 감염병이나 또는 이제 기근이라든지 또한 내전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이제 고령층의 인구,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체에서 고령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집중돼 있는데 아프리카는 60대나 70대, 80대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아프리카가 가진 되게 상당히 슬픈 현실이기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면 좀 놀라운 거는 갑자기 어제 그제 갑자기 뭐가 하나 확 치솟아 있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페루가 사망자 집계를 단순히 그냥 이제 사망자 중에 확진된 사망자 숫자를 카운트 하다가 이제는 그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코로나19 외에는 사망 원인이 아닌 환자들을 갑자기 추가하면서 그 밀려있던 사망자 12만 명을 어제 그제 다 등록을 해가지고 갑자기 치솟은 것처럼 보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확진자는 이미 14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현재 사망자는 1,900명 넘어섰고요. 조만간 이제 2,000명을 넘어설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령별 사망률 보여드리는데 전체 사망자는 1.39%에 해당되고요. 남성과 여성의 사망자 분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사망자가 60대 이상에서 몰려있고요. 특히 80대 이상은 거의 지금 20%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들을 강조하고 반드시 맞도록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적어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예방접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예방접종을 해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사망자가 확실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현재 6월달 안까지 60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마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제 확진자 사망자 추이를 보여드리는데 위에 그래프가 이제 확진자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가 사망자 그래프인데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보시면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2월 26일부터 시작됐고 5월 넘어서부터 이제 숫자가 늘어서 4월 말까지 300만 명 마쳤고 이제 6월 넘어서부터 지금 이제 700만 명 가깝게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그냥 뭐 400명에서 700명 사이 늘어나지만 확진자 중에서의 사망자 분율이 예상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들이 이제 그 예방접종들에 대해서 어르신들, 특히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먼저 맞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지금 이제 50%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또한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망률 감소 커브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방역의 어떤 상황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의 그런 한국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호주처럼 코로나에 대응할 때 좀 강하게 대응해서 억제를 이제 했었던 국가들과 미국이나 유럽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확진자가 늘어나면 좀 조이고 아니면 좀 풀어오면서 좀 엄격하지 않게 그냥 완화의 수준의 그런 그 방역을 했던 국가들을 비교했던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논문은 란셋이라 그래서 의학 논문 중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수준 정도의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린 겁니다. 보시면 일단은 사망자 커브에 있어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런 완화요법 썼던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에 해당되는 국가인데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나 호주, 뭐 뉴질랜드 같은 이런 방역을 강화했던 국가는 사망자 숫자도 아주 적게 나타났던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이제 GDP의 회복률을 보더라도 빨간색이 이제 이런 억제요법, 강력하게 방역을 했던 국가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경제 때문에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방역을 더 열심히 했던,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국가들이 GDP의 회복은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래프가 이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강화했던 국가들이 당연히 방역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강하게 하고 락다운도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락다운의 수준 정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이제 좀 방역을 완화시키고 방역을 이렇게 좀 강하게 안 했던 국가들이 너무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방역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했던 국가들은 국민들의 그런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게 훨씬 더 적었다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우리가 처음부터 좀 어려운 길을 걷긴 걸었죠. 그러니까 방역도 강화시키고 뭐 추적을 해서 확진자 다 찾아내고 또 접촉자 다 찾아내서 격리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방역에 열심히 했고 방역을 강화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어떻든 경제적 회복도 빠르고 또한 그런 와중에서 오히려 그런 우리가 좀 부러워했었던 뭐 전에는 뭐 방역 열심히 하라고 여행도 하고 뭐 휴가도 잘 가고 막 이런 거 부러워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자유는 훨씬 더 제한을 받았다는 것들이 이런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이 그렇게 잘못한 길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마당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국가의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행 예측과 관련돼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제 닥터 마이클 오스트홀름은 이제 시드랩이라고 해서 신종 감염병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에 계신 그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작년 4월 달에 코로나는 이렇게 유행할 거라고 예측한 그래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4월 달이니까 이미 1년이 지난 건데요. 근데 이분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유행이 지속되는데, 근데 이분도 본인이 똑똑해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스페인 독감의 유행 상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코로나가 이런 전파 속도나 이런 사망자 분율이 뭐 사망률은 이제 스페인 독감보다 낫긴 하지만 어떤 스페인 독감의 상황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측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일단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방역을 강화하면 유행이 떨어지고 방역을 완화시키면 재유행하는 그런 여러 번의 유행이 이제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1월, 2월, 3월에 1차 유행, 대구 경북에 1차 유행 있었고 8월에 2차 유행 있었죠.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 3차 유행,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4차 유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유행 상황을 겪었다는 것들 이미 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가을, 겨울에 아주 큰 유행이 생길 거다. 이게 스페인 독감이 그랬거든요. 봄철에 유행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피해가 컸지만 그것보다 가을, 겨울에 훨씬 더 큰 유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겨울, 가을, 겨울에 3차 유행이 가장 심각한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했었고, 미국 뭐 엄청났죠. 뭐 20만 명, 30만 명씩 확진자 나오고 하루에 3, 4천 명씩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봄철에 이제 가을, 겨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큰 유행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인도나 이런 상황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 가을, 겨울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봄철에 있긴 있었지만 일단 봄철에도 지금 유행이 한 번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점진적 연쇄형 형태인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 자체가 통제가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착화된 상태로 유행을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2년간 겪었던 큰 유행들은 이제는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다만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이나 아니면 매년 겨울에 독감처럼 한 번씩 큰 유행을 보이는 그런 토착화된 바이러스로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종식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식, 특히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코로나 같이 호흡기 전파를 하는 바이러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식이라는 얘기를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아까 먼저 보여드렸지만 백신 접종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망률이 높았던 60세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유행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완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지금의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덜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한 1, 2년, 2, 3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코로나가 조금 심한, 그러니까 독감보다는 좀 심하겠지만 어떤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계절성 바이러스 형태로 토착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감들을 많이 주면 그때가 아마 심리적 종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런 예를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했었을 때, 처음 유행했을 때 사실 이번에 코로나 처음 유행할 때만큼이나 훨씬 더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2009년 11월, 12월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독감 백신 나오고 독감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발병 유행도 감소되기 시작했고 사망자 숫자도 줄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때 유행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라지지 않고 2, 3년에 한 번씩 겨울철마다 계속 독감 유행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2019년에 11월 중순부터 독감 유행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감염돼서 엄청 고생하셨던 걸 기억할 텐데, 그때 유행했던 게 H1N1, 그 신종인플루엔자가 그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행했을 때 학교는 많이 당황하셨긴 했겠지만 그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것처럼 공포를 느꼈거나 아니면 2009년에 신종플루 처음 유행할 때처럼 공포감 안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앞으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유행이 안정화되고 사망자가 줄기 시작하면 우리가 몇 년 정도 지나면 겨울에 아 그래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 유행하겠네, 그러면 이번 겨울에 좀 마스크 잘 쓰면 되고 잘 쓰고 다니면 되겠지 하는 수준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로 바뀔 거라고 우리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보여드리면 이미 220억 명 넘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종을 많이 한 국가들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1회 이상 접종한 게 50% 넘었었고요. 미국도 50% 넘었고 영국이 지금 60% 넘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70%량에 달려가고 있는데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50%에서 60% 넘어가면서부터 접종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잘 안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이미 4월 초, 4월 중순 넘어갈 때 60% 넘었는데 지금도 70% 못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50에서 60%에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 넘어가기 13% 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9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60% 넘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70% 넘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돼 있어서 좀 씁쓸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각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종률을 지금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소득 국가에서의 접종률 높은 국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30%에 40% 넘어서고 있거든요. 미국은 뭐 50% 넘은 상황이고 그래서 잘 사는 국가에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 특히 아주 소득이 적은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저소득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고 아예 백신 공급 자체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들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국가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선진국 중심의 예방 접종만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의 전반적인 그런 이제 종식이라는 건 아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유행 상황 자국 내에서 유행 상황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계속 유행이 되다 보면 그런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그런 선진국으로 올 때 다시금 유행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유행 상황이 지속되는 국가들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유행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예방접종 높은 국가에서 들어와서 재유행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코백스 퍼실리트라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보급하는 기관에다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림픽 도쿄올림픽 어떻게 해서든 열어보려고 지금 코백스 퍼실리트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펀딩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0,000 이제 간신히 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별 접종 국가를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가짜 뉴스 중에서 하나가 어떤 뉴스가 돌고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싸구려 백신이라 못 사는 국가에서만 접종한다 이런 소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왼쪽 맨 위에 있는 그 이제 그림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가장 많은 국가 171개국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허가가 안 났지만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예방접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100개 국가 정도에서 맞는데 지금 화이자 백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잘 사는 국가에서만 접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이자 백신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냉동 보관은 시설, 이런 콜드체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뭐 아시아 중에서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예 유통 자체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희소식이 된 거는 이제 지금 화이자 백신도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영상 2에서 8도 냉장 보관으로도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조금씩 이제 화이자 백신도 접종 국가에 늘려가서 100여 개국을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많이 맞고 있는 게 신노팜 중국 백신이 중국이 일단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자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국가들한테 본격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어서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부러워하는 국가들 있죠. 이스라엘이랑 이제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국가들 많이 이제 부러워하시고 있고 뭐 마스크를 벗었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6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완화시켜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유로워지기는 하는데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시까지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하고 유흥업소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음주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한창일 때는 아예 집 밖에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1월 초에 하루에 만 명씩 이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한 900만 정도 되는 국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에 1만 명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6만 명씩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서울 인구 안에서 한 1만 명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면 서울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3개월 아주 강하게 이제 락다운을 걸으면서 백신 접종률을 빨리 올리겠다. 어쨌든 가격도 좀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데이터 다 화이자에 넘기는 조건으로 백신을 아주 빨리 도입하는 거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인구가 900만 명이다 보니까 화이자도 이제 물품 물량 대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전부터 유행 상황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접종률이 한 40에서 50% 넘어가는 시점이 될 때 급격하게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망자가 아래 커브인데 아래 커브도 보시면 사망자가 먼저 감소하고 왜냐하면 처음 접종했을 때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먼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먼저 감소하고 접종률이 좀 더 오르게 되면 유행 커브가 꺾이는 상황이 돼서 4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5월 넘어가서부터는 지금 하루에 뭐 3, 40명 정도 발병하고 사망자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 상황까지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신 접종만 해서 유행을 꺾은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발병자, 사망자 줄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야 돼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더 대별되는데요. 영국이 이제 한 6천만, 6,800만 명 돼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1천만 명 정도 많은데 1월 달에 6만 명씩 확진자 나왔고요.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서 많을 때는 2,000명까지 사망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접종률 올라가면서 사망자 커브 확 꺾였죠. 그다음에 접종률 올라가기 전부터 유행 커브 떨어진 다음에 이제 접종률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것들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예방접종만을 올린다고 해서 이런 확진자나 사망자가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충분히 지켜가면서 예방접종 올리고 충분하게 접종률이 올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시켜야 그나마 안정되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이제 스파이크라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뭐가 나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침범할 때 이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올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 때 즉 S라고 써 있는 그 돌기 부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제 항체가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들어가고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3년에 있던 사스라든지 2015년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던 메르스가 다 같은 이제 소속 그룹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그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됐는데 7번째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랑 유사하냐 봤더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즉 2002년 3년에 유행했던 사스하고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사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유전적 뭐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사스 바이러스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사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유전적으로 한 76%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예 학명으로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현재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부분들 해서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랑 유전적으로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스는 2002년 3년에 이제 사람한테 유행은 종식이 됐지만 이게 박쥐 사이에서 유사한 바이러스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사람한테 감염되는 그런 유전적 형질을 획득하고 나서 다시 사람에게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었고 특히 인도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보니까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실 텐데요. 일단 영국발 변이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쪽 그 경남 경북 쪽에 특히 대구, 울산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국발 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1.5배 이상 증가된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백신 효과는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백신 효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근데 남아공발 변이가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부천 중심으로 한번 이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는 이제 인천지나 부천에서 유행은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남아공발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은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백신의 효과를 적게는 20, 30%, 많게는 한 30, 40% 정도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브라질 변이도 비슷하고요. 최근에 인도발 변이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전체 유행 상황이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발 변이도 이제 전파력이 매우 강한데, 다만 효과, 백신 효과 감소는 많이 떨어진 않더라. 10% 내외 떨어뜨리는 것 같다. 영국 결과 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효과가 한 80% 정도는 보존되니까 한 10% 내외 정도만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백신 얘기를 들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만성질환, 특히 폐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만성신질환, 또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분들, 뭐 만성간질환 등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률이 적게는 한 1.5배에서 많게는 3, 4, 3, 4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암환자, 특히 현재 액티브하게 그런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 있죠. 뭐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코로나 걸릴 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비만, 또 장기식처럼 면역억제제를 계속 쓰는 분들, 또 흡연자도 일단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주로 그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라 그래서 폐렴을 아주 극심하게 일으키는 형태로 이제 일으키는데, 첫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자체가 폐에 침범해서 폐를 염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기전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과도한 면역을 만들어서, 아마 사이토카인 스톰 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딱 면역 반응에서 바이러스를 그냥 제거하는 수준으로 그냥 발생하면 좋은데, 이게 새롭게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 바이러스 보니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 면역 체계 자체가 폐를 2차적으로도 공격을 하면서 폐렴이 악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제의 개발 방향은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도록 하는 형태로 하는 치료 방법이 쓰고, 두 번째는 이런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처럼 면역을 완화시켜서 면역을 좀 떨궈서 과도한 면역 상황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렘데시비르는 일단은 뭐 아주 좋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해서 사람이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덱사메타존은 스테로이드라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정말 가격도 싼 면역 억제제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덱사메타존을 썼더니 폐렴이, 중증 폐렴이 있는, 그러니까 이미 폐렴이 너무 심했던 분들의 폐렴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료를 해주더라. 그래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약 한 바이알 정도씩 투여하는데 2-3천 원도 안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엄청 사망률을 감소하는 약이라 거의 이제 중환자실까지 가는 모든 폐렴 환자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현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새 이제 뭐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확진자에서 공여받은 이제 그 혈장에서 이제 그 중화항체라 그러죠. 코로나에 잘 듣는 항체를 농축시킨 치료제, 녹십자에서 이제 했는데 이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나왔고요. 항체 치료제는 이제 이런 그 혈장 치료제에서 좋은 항체로 밝혀진 그런 항체들을 인위적으로 뭐 세포라든지 또는 세균이라든지 식물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건데, 현재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 쓰고 있는데, 아주 초기 환자의 초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예방하는 효과가 꽤 괜찮다라고 현재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이제 세 가지 회사 건데, 우리나라 회사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증상기간 단축하거나 또는 입원이나 중증 진행 예방 또는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감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에 투여해서 중증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얘기 이제 벌써 말씀드릴 건데요. 예, 한국 백신 접종 현황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그 전체 접종 건수는 1, 2차를 합쳐서 850만 건에 해당되고요. 1차 접종은 630만 건, 그다음에 접종 완료된 건 200만 건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어제 6월 3일 0시 기준이니까 오늘 아마 이미 이제 그 이제 7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 분류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420만 명 정도 이렇게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를 맞는 분들이 240만 명 정도 이렇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신고입니다. 이거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고 난 이런 이상 반응이 있어라고 신고한 건데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뭐 사망자가 뭐 백신 맞으면 많다 그러는데 인과관계 증명대사는 아무것도 없고요.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사망자 엄청 발생 이런 가짜 뉴스가 유행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접종자가 아스트라제네카 450만 명인데 사망자는 66명이고요. 화이자는 390만 명 맞았는데 126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화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화이자가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맞고 있으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본인의 질환 때문에 또 만성질환 악화돼서 사망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만 보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또 젊은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사망 사례에서 한 건도 백신 때문에 사망 사례 확인된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그냥 신고된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 간의 차이는 없더라. 그리고 그냥 어떤 연령이 많이 맞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특정 백신 맞는다고 사망자가 는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상 반응, 특히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나 이런 이상 반응들도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나 500건 지금 신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백신이 이상 반응에서 많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방효과 5월 10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1회 예방접종, 그러니까 2주 이상 경과되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안 맞은 사람에서 확진자를 비교해봤더니 1회 예방접종으로 하더라도 89.5% 정도의 감염 예방효과가 나타나더라. 근데 사실 이거는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백신에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씩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한 80에서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백신 종류별로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망 예방효과는 현재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방접종 효과가 확실하게 좀 잘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백신의 종류별로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옛날에 말씀드리면 이제 불활화 생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생백신하고 사백신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 보니까 그냥 불활화 백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로 중국 백신들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막 개발한 발레바 이런 게 이제 백신인데 이미 시노팜하고 시노백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백신들은 대부분 이제 그 WHO에 승인된 백신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시노팜하고 시노백은 이미 WHO에서도 전 세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백신인데 아주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백신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독감 백신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요. 바이러스를 그냥 일단 키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요. 그걸 이제 동물, 이제 원숭이의 이제 신장세포에서 키워가지고 키우고 거기다가 이제 약품을 투여해서 유전자가 이제 활동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게 다시 자라거나 이런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냥 껍질 자체만 이제 유효하게 만든 거고요. 이 껍질을 우리 몸에 투여하면 이제 거기 스파이크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 채로 들어가니까 이 바이러스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을 하고 항체를 만들어내서 예방효과를 띠는 건데 시노팜과 시노백도 뭐 우리가 이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방접종 효과는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 단백질 백신들이 있는데 합성 단백질 백신은 이제 아까는 이제 바이러스 전체를 이제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스파이크 단백질만 다른 세포라든지 세균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합성을 해서 나오면 그 구조에다가 나노파티클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하고 거기에 면역 증강제를 섞어서 투여를 하게 되면 효과가 높은데 여기에 대표적인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 아마 우리나라 올해 6월달 말이나 7월 초에 허가가 될 것 같은데 노바백스 백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유바이올로직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이쪽 계열 백신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항원 자체를 밖에서 만들어서 이제 투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들은 항원을 만들어서 투여하는 게 아니라 항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내 몸에 투여해서 내 몸에서 그 유전자를 활용해서 항원 부분을 만들고 그 항원이 우리 안에서 면역을 만드는 형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원을 전달하는 걸 뭐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백신 종류가 다르게 되는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사람한테는 감염을 잘 안 일으키는
아드노바이러스라는 형태의 이제 바이러스를 껍데기로 이용하고 그 안에다가 유전자를,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몸에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내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돌기 단백질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부터는 유전자를 전달해서 이제 항원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그러면 mRNA 백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은 아예 mRNA 자체 유전자, 그러니까 mRNA가 이제 생물하시는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메신저 RNA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서 내 몸에서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다만 이거를 전달을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백신이 안 나왔었는데 20년 넘게 연구했다가 최근에 리피드 나노파티클, 그러니까 지질 성분을 이용해서 mRNA를 둘러싸면 mRNA도 보호가 되고 또한 세포 내로 전달을 잘 해주더라는 게 최근에 개발되면서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백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제 오늘 도착해서 이제 6월 중순부터 사용될 거고요. 옥스퍼드 아드라제네카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맞고 있고, 존슨앤존슨 백신 이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해당되고, 이거의 특징은 다른 백신이 다 2회 접종인데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한 번 맞고 2주 지나면 여러 가지 백신의 인센티브, 특히 뭐 5인 이상 모임도 좀 더 모여서 회식도 가능하고 여행도 가능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번에 민방위하고 이제 그 뭐 예비군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이랑 외교 담당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더니 접종자가 하루 만에 90만 명 예약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말하는 얀센 백신인데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mRNA 백신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노바백스가 이제 단백질 합성 백신에 해당되고요. 예방 효과는 임상 연구에서는 뭐 60%에서 90%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 리얼월드라 그러죠. 실제 접종 상황에서의 백신 효과를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 다섯 개 백신은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예방접종 효과가 어떤 백신이 우월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관 조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는 냉동 보관을 하고 이제 냉장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짧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은 다 냉장 보관이 가능해져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7월 이후의 상황에서는 노바백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냉장 보관하는 백신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중인 백신들은 한 5개에서 6개의 백신들이, 현재 개발은 한 18개 정도 개발되고 있는데 좀 빨리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이 5개 회사의 6개의 백신들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도 뭐 임상 연구하고 있는데 이상 환자 등록을 마쳤고 이제 2차 접종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셀리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만들고 있고, 진원생명이나 이제 제넥시는 DNA 백신 만들고 있는데 현재 임상이 차곡차곡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접종 기간과 이제 다른 백신 공급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는 이제 냉동 보관이 필요한, 그러니까 구나 심하다 좀 하나씩 구축돼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위탁의료 기관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주로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화이자 백신이 냉장 보관을 해도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거로 돼 있어서 7월부터는 일부 위탁의료 기관에서도 화이자 예방접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인데요. 그러니까 예진 먼저 하시고 접종하고 15분에 30분 관찰하는 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혹시 이상반응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받는 구조의 공간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접종과 관련된 이제 아마 신문기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았는데 2차로 화이자로 맞는 거 괜찮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백신과의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면역 반응에 의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뭐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뭐 접종 부위가 좀 아프거나 이런 거는 각각의 백신 자체가 다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상 반응이 20에서 30% 증가되긴 하지만 항체 형상 결과는 좀 이제 뭐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이미 일부 스페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항체 형상 결과가 양쪽 두 개 섞어 맞을 때 훨씬 더 항체가 잘 생긴다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요.
독일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한테 2차 화이자 접종을 맞는 것을 승인하기도 해서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교차 접종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백신, 그러니까 특히 뭐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폐렴 구균, 뭐 대상 포진 백신 또는 여성분들이 많이 맞는 HPV 백신 같은 경우 이미 맞았으면 얼마나 뛰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는 이런 백신들은 동시에 맞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이런 다른 백신하고 동시 접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2주 간격 두고 접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이제 가을철에 독감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 그러면 2주 정도 간격 두고 접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마다도 또 이상 반응도 특징이 다른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1차고 빨간색이 2차인데 1차 때보다 2차 때 이상 반응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비슷한 얘기 할 텐데 1차 때는 멀쩡했는데 2차 맞으니까 좀 뻐근하고 아파 좀 열나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RNA 백신은 1차 때보다 2차 때가 힘들다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특징이 1차 때 힘듭니다. 1차 때 많이 힘들고요. 2차 접종할 때 그나마 좀 수월해지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교직원들 중에서 3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생님들이 이제 접종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맞게 될 건데 1차 접종 때 좀 힘들 거다. 그리고 2차 접종 때는 조금 나을 거다. 저희 병원 직원들도 이제 1, 2차 대부분 맞췄는데 1차 때는 응급실이나 외래에 찾아온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2차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때 좀 힘들고 2차 때 완화된다는 얘기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mRNA 백신이니까 비슷합니다. 1차 때의 이상 반응이 아까 작은 막대가 이제 그 근데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 훨씬 이제 이상 반응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패턴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모더나가 화이자보다는 2차 때 이상 반응이 조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보다는 조금 모더나가 2차 반응이 좀 힘든데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력 접종이랑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가 아마 주력 백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 1차 때 힘들고 2차 때 힘들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때 힘들다.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1차 때 힘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mRNA 백신 맞으면 아나필락시스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100만 명에 4명, 2명 정도니까 많지는 않고요. 아나필락시스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알레르기의 극심한 형태인데요. 얼굴이 막 퉁퉁 붓거나, 입안이 막 퉁퉁 붓거나, 호흡곤란 동반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신적으로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접종하고 15분 또는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백신을 맞거나 어떤 특정 음식이나 이런 거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었던,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분들은 접종은 다 가능하거든요. 접종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30분 정도 대기를 하라고 돼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예방접종, 어떤 백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접종하고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소판 감소 혈전증 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 지금 유럽은 100만 명당 한 10명 정도 발생하고요. 미국은 100만 명당 한 3명에서 7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까 보여줬던 300만 명 넘게 맞았는데 지난주에 딱 한 명 발생했어요. 딱 한 명. 30대 남자에서 한 명 발생했기 때문에 300만 명이 한 명 수준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60세 이상에선 현재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한 적이 없고 대부분 60세 미만, 특히 30, 40대에서 몰려 있고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혈소판 감소 혈전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건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 나타나는데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특히 4일에서 4주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4일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하는데 백신 접종 후에 심각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복통, 이게 내장혈전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복통이 생기거나 지속적인 출혈 또는 자금명이 여러 개 발생하거나 출혈성 반점이 생기면 이런 이제 혈소판 감소 혈전증 생각하고 바로 응급실로 방문하셔야 되고요. 초기에는 뭐 사망률이 20%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도 확립이 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최근 이제 발생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13명 정도 발생한 사례는 중에 3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도 한 명도 사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의심되면 바로 응급실 방문해서 치료받으면 대부분 회복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방접종, 미국도 얀센 백신 때문에 이제 혈전증 생겨가지고 한 3주 정도 예방접종 잠깐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4월 23일에 얀센 백신 접종을 재개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얀센 접종을 잠깐 중단하고 재개를 했는데,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률만 떨어진 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접종자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정말 심각하면 이런 접종 중지나 이런 걸 내려야 되지만, 이렇게 섣부르게 접종 중지 잘못 내렸다가는 예방접종 자체의 접종률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3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허가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도록 하고 얀센도 30세 이상만 맞추게 됐던 거에 근거 자료인데, 1, 20대,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혈전증 생기는 위험성하고 백신의 효과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30대만 넘어가면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30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백신 접종하도록 권장한 데이터는 여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니까 지금 학교에서 코로나 데이터가 지금 많은 데이터는 없는데, 국내 데이터가 1월에서 7월까지 학생 발병 현황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1차 유행에서의 데이터인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의 발생 커브 자체는 일단은 이제 1차 유행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전체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이 심해지면 학교에서도 유행도 당연히 많아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가 3월, 4월에 그 이제 휴업을 했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이 별로 없었었죠. 근데 다만 등교 수업이 5월달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패턴도 보이지만, 그래도 학교에 계신 많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부 또 뭐 교육청 이런 곳에 너무 노력을 해주셔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학생에서의 발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생에서의 발병의 특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에서의 이제 발병 원인이 밝혀진 경우 중에서 보시면, 유치원이라든지 이제 초등학생들을 보시게 되면 주로 전파를 일으키는 대상들이 이제 그 가족들이 주로 이제 전파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가족 분율이에요. 가족, 파란색이 이제 원인이 확인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들은 주로 그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가족들, 특히 뭐 부모님들이 걸리셔서 옮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고등학생은 워낙 활동 반경이 많잖아요. 학원이라도 잘 가고 본인이 뭐 놀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료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감염되는 패턴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에 해당되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감염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측면들 같은 게,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까지는 학부모들이 안 걸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제 7월, 8월, 9월 되면 이제 학부모들이 예방접종하는 시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학부모들한테 예방접종 꼭 맞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 서로 전파시키거나 뭐 노래방, PC방, 뭐 학원 이런 데 가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되도록이면, 특히 고3은 이미 예방접종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12세부터 17세까지 허가가 이제 조만간에 될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고등학생들은 접종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여러 기관에다가는 이제 건의를 해서 고등학생은 일단 예방접종을 좀 당기는 게 어떻겠냐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고3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파를 하는 경로가 좀 다른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5월이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7, 8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전체의 학생 확진자가 한 3,600만 정도가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발생하는데 원인은 뭐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제가 교육부 자문회에 들어갔을 때 얘기 나온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까지, 특히 초등학생까지는 학부모가 걸려서 전파된 사례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생, 특히 고등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걸리면서, 특히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모 학교에서 한 30명 넘게 확진자 나온 적 있잖아요. 40명 넘게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감염을 꽤 시키는 양상들이어서, 최근에 교육부 자문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을에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이제 아주 적절하게 천천히 완화시켜서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초기 유행 상황에서는 학교가 등교를 이제 좀 미루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가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 왜냐 그때는 유행 상황이 학생들의 유행 상황이 전체 유행을 선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자체의 유행보다는 지역사회 유행이 학교를 유입되는 게 더 많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 이제는 사회가 유행을 잠잠하게 해서 학교가 등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주요 출입시설에 감염병 통제를 확실하게 해서 학원에서의 방역상황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유행 상황이 악화됐을 때 학교를 문 닫는 게 원처가 아니라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자주 가는 데를 학생들이 아예 일시적으로 좀 못 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조언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주시는 거. 그래서 본인이 안 걸리는 게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예방접종 독려를 이제 7월, 8월부터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접종 시작할 때 강력하게 학교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예방접종 확대. 현재는 6월 달 안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들이 접종을 하는데 만약에 백신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전 교직원들이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본인이 걸릴까봐 정말 애달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학생들 감염시킬까봐 너무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자체가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접종 역량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접종 확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고등학생 전체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유행 발생한 학교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진자 발생했는데 막 2, 3주씩 쉰다든지 아니면 한 학교가 발생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학교에 크게 영향이 있었는지 이제 역학조사를 하겠지만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학교를 막 대여섯 개씩 휴업을 시키게 되기 시작하면 전면 등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면 등교하면 학생들의 발생 상황이 약간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특정 군은 그냥 학교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다고 특정 구에 학교 다 휴업해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예 뭐 전면 등교 수업 아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행 발생한 학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뭐 전수검사도 하지만 역학조사를 해서 최소 범위로 이제 그 등교 수업을 제한을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서 등교 수업을 빨리빨리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전면 등교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인천에는 이제 뭐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지 뭐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들은 저희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시대에서 학교는 어떤 모습이 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자체 우리가 이번 한번 대응했던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팬데믹 또는 어떤 유행이 유행하더라도 다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 상황이 심각할 때는 비대면 수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의 발병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1년 반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시고 또한 실제 적용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부분이고 또한 역학조사나 선제검사처럼 적극적인 그런 방역 조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너무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학교들이 정상화되는데 많이 기여를 해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 백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잘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유행이 생기든 아니면 인플루엔자처럼 겨울마다 유행하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지금의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면 그런 학교 내 유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뭐 깨달으신 거겠지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더 한다든지 뭐를 뭐 갖다 하고 뭐를 뭐 적용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 손위생,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기 지금 제가 빠졌는데 환기. 환기 부분, 그래서 제때제때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기본적으로만 지켜지면 학교 내에서의 그런 대규모 유행 사항들은 크게 유행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평상시에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2019년 겨울도 그렇고 2018년 겨울도 독감 유행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학교들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때문에 이제 휴업을 하는 학교들 숫자가 막 2, 300개까지 막 늘어나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의 대응, 사실은 코로나를 대응할 정도의 능력이면 인플루엔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위생 열심히 하니까 작년에 인플루엔자 아예 유행도 안 했거든요. 코로나를 막아낼 정도의 이제 방역의 힘을 기르고 있으면 인플루엔자는 앞으로 별로 문제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될 거니까, 이번에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매년 겨울 초, 특히 방학, 겨울 방학하기 직전에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매뉴얼들을 좀 체계로 두어서 코로나 이후 상황에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겨울에 같이 유행하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또한 수두가 또 가을, 겨울, 봄까지 유행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수두에 대한 부분, 또 볼거리도 2, 3년에 한 번씩 집단 발병이 상당히 많, 특히 중고생 중심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적용했던 많은 부분들이 상당하게 이런 예방할 수 있는, 특히 집단 발병을 학교에 대한 그런 조정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랑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주요하던 거죠. 지금까지 두렵게 살았다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망률도 감소하고 전체적인 유행 상황도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 열심히 하고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제대로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한 2, 3년 지나면 그래 2020년, 21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좀 관리가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의 바이러스가 됐다.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백신 접종이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 또 여러 선생님들 방역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대규모 유행도 없었고 특히 학생에서의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도 없었었거든요. 그만큼이나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제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학교의 방역을 강화할 때 필요한 부분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을 많은 막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많이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 그 예방 수칙,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또한 그 거리두기, 손 씻기, 그다음에 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실천을 한다면 코로나19 종식은 영원히 뭐 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종식 그거는 하루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수와 관련해서 많은 그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채팅창으로도 들어왔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미리 사전 그 질문을 학교 공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교수님에게 정말 그 명쾌한 답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교수님, 저희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그다음 우리 교육청 시범 사업으로 서울과 울산, 인천이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 채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이제 두 개 기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원하는 학교는 했는데 저희 그 교육청에서는 그냥 어떤 우선순위 없이 다 그 학교로 찾아간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기숙사가 있는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숙사가 23개가 있어요. 23개가 있는데 거긴 전국구도 있고 또 인천 지역에 사는 것도 있는데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뭐 1인 그 4인 1실 뭐 2인 1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의 지침은 6인 1실까지는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 중심으로 했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 바이러스가 이제 부천 지역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평 지역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에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종도 부분, 거기 섬 지역에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생겼었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그 지역을 아주 완전 21개 교인데 지금 거의 몇 개 교 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75명을 지금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8일까지.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 한 뭐 7일 이후에 학교에 이제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연계해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온 게, 이렇게 이동형,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 채취 사업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 위주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또 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교육부하고 이제 회의할 때 이제 검사의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건의가 됐고 교육부에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발생이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뭐 애매한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좀 찜찜해. 좀 약간 좀 가벼운 증상이 있어.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고, 아니면 좀 다중 이제 이용시설 같은 거를 며칠 전에 이용을 했는데, 아, 혹시라도 난 감염, 최근에 이제 거기서 확진자 나왔던데 난 감염된 게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이 되면 교사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그냥 거기서 바로 검사를 받아서 검체 채취가 가능해지면 일단은 좀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고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걸러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의가 됐고 그래서 점사의 문턱을 낮추려는 측면들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인천시는 정말 잘 하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코로나 유행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 어떤 위험도가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 학생의 발생 숫자를 학생 수, 학생 분율, 뭐 학생 만 명당 이제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봐서 이제 그거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유행이 많아지면 학생들한테도 전파가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 유행이 많은 이제 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해서 일단은 그 평가지표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교육청 자체에서 갖춰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천 감염병관리지원단이랑 논의를 해서 특정 지역의 리스크 그룹, 리스크 지역이 어딘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쪽 지역들을 이제 아주 좀 자주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기에 유행이 확인이 돼서 일단은 많은 학생들한테 전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지금껏 했던 방법들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선제 검사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좀 촘촘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질의가 들어온 게 그럼 이동형 검체를 이제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인원 중에서 얼마의 학생들이 하면 이제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면 뭐 80 지금 저희가 이제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학생들, 네. 교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기숙사 학교는 거의 100%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뭐 50%도 있었고요. 네. 80%도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확률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했을 때 숨어있는 어떤 그런 무증상 확진자지만 네. 어떤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좀 더 확실할 네. 수 있을까 네. 이런 질의 같습니다. 사실 뭐 이론적이라면 다해하는 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문제고 검사를 채취를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랜덤 샘플링 원칙이 적용되면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건 내가 검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선 검사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라도 찜찜하거나 이러면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증상이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는 주변에 확진자 나와서 불안해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좀 그 검사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학급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좀 랜덤 샘플링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한 세네 번 정도 돌아가면 전체 학생이 다 되는 수준 정도로 하면 좋거든요. 약간 20% 정도를 이번에 했으면, 그 다음번 돌아올 때도 20% 정도를 샘플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네 사이클이 돌면 전체가 다 한 번씩 검사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확인되면 유행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전수조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랜덤 샘플링의 기법들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조기에 이제 검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6월 그 14일에 전면 등교 소규모 학교 이제 교사 예방 접종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걸 봤는데 실제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면 등교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6월 달 안에는 일단은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네, 학생 돌봄, 돌보시는 이제 선생님들 중심으로 예방 접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교육청하고 질병관리청이 상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접종 물량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당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당겨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접종에 있어서 교사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최근에 언론에 발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사분들의 접종은 7월 안에 되도록 끝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이 7월에 끝내야지. 뭐 빠르면 6월까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야 되는데 물량 때문에 힘들더라도 6월에서 7월 사이 1차 접종을 맞춰서 2차 접종까지가 이제 8, 9월 넘어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더 당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당기는데 아마 6월에 전체를 다 접종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일부는 6월로 당겨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8월 말부터 이제 학교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9월 등교인데 이제 8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가 완료되는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1주가 이제 그거 예, 힘들죠. 예.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21일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화이자 백신 물량이 화이자하고 이제 모더나 백신 일부가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네, 6월 달에 네. 일부 공급이 될 거고 예. 노바백스까지 풀리면 노바백스도 4주 간격이거든요. 모더나 4주 간격이라서 만약에 모더나 물량하고 노바백스 물량이 예상보다 빨리 6월에 풀리기 시작하면 네, 네. 이제서 7월 달에 이제 좀 많이 풀리면 7월 달에 예방 접종하고 8월 달에 2차 접종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7월에서 이제 등교 수업을 강화하려면 7, 8월에 노바백스 모더나 물량만 충분히 들어오면 선생님들 접종 다 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백신 관련 질문인데요. 그 예방 접종을 우리 끓이는 교직원들이 좀 있어요. 아시는 네, 것처럼 네. 이제 예방 접종 하겠다라고 이제 예약을 한 그 퍼센트와 실제 접종하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때 혈전증이 주로 젊은층 연령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예 안 생긴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못 드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발병 인도가 300만 명에 한 명 수준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주의사항들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노바백스든 그런 걸 접종이 될 거니까 20대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백신 맞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접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하루 이틀 열나고 좀 머리 아프고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신 특히 근무 그러니까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런데 좀 몸 아프면 어떨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또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또 학교 주중에 그러니까 휴가 쓰기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그러니까 그 이상 반응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아스트아미노핀 성분 같은 해열제 준비해 놓으시고 아프면 바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하루 전체를 이제 쉬기가 어려우시다면 좀 반나절 정도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접종 후에 하루 반나절 정도 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래도 많이 회복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접종하신 분들 좀 선생님들의 접종 시기를 한 번에 몰아서 다 맞아 버리시면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동시에 한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다 그냥 접종을 해버리고 다음날 다 아파버리면 병동이 업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나눠서 좀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뭐 월요일, 화요일, 3분의 1은 뭐 수목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종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상 반응 때문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좀 편하게 그 부분들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도 선생님들의 그런 예방 접종을 동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방 접종 잘하는 선생님한테는 뭐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라도 좀 교육청 차원에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아이디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현재 집단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어떤 그 혜택이 주어지는지, 언제부터 주어질 건지, 또한 그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6월 1일부터 시작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그 직계 가족들 모이는 게 8명까지 가능했잖아요. 8명 모이는 게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그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접종을 하셨다 그러면 2명, 10명까지 모이고 이런 건 이미 시행이 됐고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백신 완료자들 하신 분이 한 명, 그러니까 환자든 면회객이든 하면 이제 서로 면회가 가능하기에는 이미 열린 상황이고요. 7월 1일부터 좀 적용되는 게 많은데 아마 제일 기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 학교 선생님들끼리 조금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저녁도 좀 먹고 싶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얘기가 많으실 텐데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5명 이상 지금 모임 금지다만 7월 넘어가서 안정이 되면 8명까지 이제 모이는 거라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현재 생활방역위원회 논의하는 게 7월 중순이나 초부터 완화시켜게 되면 수도권도 아마 이제 개정된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백신 완료자가 있으면 그 8명 안에서 그러니까 투명인간 뭐 인센티브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백신 접종자는 그 숫자도 카운트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8명 모이는데 백신 접종자가 5명 있으면 13명도 모일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 중심으로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끼리의 그런 기본적인 회의를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부분들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와 관련되니까 특히 학생들 모여가지고 뭐 50명, 100명 모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숫자 제한이 조금 더 완화가 될 거거든요. 1단계에서 뭐 500명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제한이 완화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또한 이제 방역 완화가 겹쳐지면서 조금씩 이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시기가 아마 2학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 선생님들 대부분 접종 끝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일부 이제 고3들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런 접종이 끝난 그 학년들부터 조금씩 그런 이제 그 학교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마스크를 벗는 부분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고 마스크를 벗으면 뭔가 이제 코로나 끝났다는 느낌을 줘서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꼭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좀 완화된 건 이미 지금 백신 안 맞아도 2m 이상 거리 되는 데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 뭐 2m 이내의 거리에 있더라도 마스크 벗어도 되는 부분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내 상황에서의 마스크 벗는 거는 상당한 기간 지나야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계획은 12월이 넘어서는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12월 넘어도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내에서. 왜냐하면 겨울철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유행 자체가 강화가 되거나 또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유입된다든지 또는 그렇게 돼버리면 실내에서 백신 접종자에서의 돌파 감염 사례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까지는 내년이 넘어야지 될 거고요. 일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긴 하는데 접종 완료자들끼리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 수준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마스크 전체 완전히 실내에서 벗는 것까지 가는 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남아공 그다음 인도 뭐 영국 또 한 군데 있었는데 출연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가 또 따로 있는지 또 향후 코로나 감염병 종결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확신을 이제 이게 온다 하더라도 가능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거의 동시에 예방총 확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가라앉히지 않고 나서는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그 유행이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이 거기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제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여서 그래서 이제 아까 백신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부분들은
그러니까 비특이하게 쓰는 약들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렘데시비어라든지 데사메타존 같은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형이 되는 변이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지금 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항체 치료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남아공 변이는 이제 일부 이제 그 치료제가 지금 효과가 떨어져서 단독 사용하지 말고 다른 항체 치료제랑 섞어서 쓰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일부 항체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치료제는 계속, 항체 치료제는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지금 만들고 있어서 계속 하나 변이 생기면 또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은 하고 있고, 백신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는 백신들이 이미 개발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일부 국가는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추가 접종을 기존 바이러스 백신으로 하는 국가들도 생기겠지만, 먼저 백신이 생산되는 국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으로 만들어진 백신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접종하는 국가, 특히 미국은 아마 변이 바이러스 백신이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접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의학과 그런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의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제 뭐 어쨌든 대응은 가능할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종식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종식되는 건 어려울 거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면 새로운 백신 만들어서 접종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매년 코로나19 백신 맞아가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삶이 앞으로 한 5, 6년 이상 뭐 꽤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독감이 매번 그랬잖아요. 독감이 매년 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새로운 이제 조성 만들어서 접종을 했던 것 마냥 코로나도 매년 맞는 백신 될 거고요. 아마도 한 2, 3년 지나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 섞여져서 한 번에 예방접종하는 그런 백신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독감은 같이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이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 과학자분들의 어떤 그 네.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전면 등교 관련 질문인데요. 네. 교육부에서 이제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학기 전면 등교 시에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한데, 전면 등교에 대한 학교에서의 어떤 준비사항 뭐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전면 등교할 때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학생들만 돌보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방역 상황까지 다 체크해야 되고 애들 증상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시고 또 애들 또 검사 받으면 검사가 다 확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인천이 그런 방역을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을 제일 많이 이제 배치해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 방역에 관한 업무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만들면 선생님들이 지치면 방역도 힘들어지고, 또한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 지원들 분명히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학교 내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 강북 쪽에서 발생했었던 학교 사례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 사례가 될 건데, 학교 내에서 실제로 전파 사례가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집단 발병해도 한 10명 수준 정도에서 끝났고, 사실 그 애들도 학교 내에서 만나서 감염됐기보다 친구들끼리 그냥 PC방 가고 뭐 같이 농구하고 뭐 이러다가 걸렸지 학교 내에서 전파된 사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사례는 학교 안에서 등교하다가 걸렸을 거라고 의심, 특히 고3들이 전면, 그러니까 매일 등교하다가 발생한 거에서 한 거라서 이번 상황 철저히 분석을 해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에 대한 예방접종 아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같은 거 발생할 때, 요새도 가정통신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네, 가정통신문 발생할 때 학부모들 접종 올리는 부분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예방접종 상당히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나 교육부하고 논의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교 주변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들을 해야 돼서 저는 지금 제가 건의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에 학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을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유행 상황이 2단계 되면 뭐 PC방이라든지 노래방에 18세 미만 아이들은 아예 뭐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유행 단계 3단계 되면 학원들은 아예 비대면 수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잘 논의해 주시고 교육부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랑 상의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 안전해져야 학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교수님 그 60세 이상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로 예약한 상태인 그 어른인 신내가 있는데 2차가 9월인데 모더나로 변경해야 되는지 이건 지금 안 된다. 아,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는 1, 2차 접종 교차 접종을 허락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에서 화이자로 맞는 거를 한 500명 대상 연구를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교차 접종은 이미 정해져서 접종하신 분들, 특별히 1차 접종하고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바꿔주는 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1차 접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2차 접종을 같은 백신으로 못 맞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아마 우리나라는 교차 접종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를 아스트라 맞으셨다면 2차를 아스트라를 그냥 그대로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역할이 지금 포스트 전과 후가 네. 많이 달라질 텐데 뭐 역할이 학교와 예전에 비해 전과 후에 많은 역할의 차이가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운영한 나이스 시스템에 학생들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이미 서로 교류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국내의 어떤 특정한 감염병,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유행을 했었을 때 학교가 그런 피해를 보기가 가장 이제 아주 취약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2017년 겨울, 2018년 겨울하고 2019년 겨울에 이미 인플루엔자가 그 겨울 방학하기 전에 유행을 하면서 학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겨울 방학에 유행을 했으니까 안 하다가 2년 동안 고생을 했었던 거 이미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도 막 응급으로 교육부에 불려가서 막 자문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이번에 아까도 이제 먼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했었던 부분들이 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감염병,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뭐 언제나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수두라든지 뭐 볼거리나 이런 거를 대응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보건교사들을 확충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교의 역할들이 계속 강조가 될 거거든요. 결핵도 그렇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아예 일단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 한 명으로 안 되는 데는 두 명 늘려주고 아마 최근에 아마 그 인원 늘리는 법안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확충을 해주셔야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이 상황이 학교에서 계속 빈번해지고 또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져서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사실 학교를 비난하면 안 되는데 뭐 학교에서 뭔가 발생하면 학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자꾸 비난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실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이제 방역 지원 인력들 뭐 줄이실 수는 있겠지만 늘려놓은 인원 중에서 필수 요원들을 좀 둬서 그래서 그 요원들이 계속해서 보건교사들도 돕고 담임선생님을 도와서 계속돼서 학교 안에서의 그런 감염병 상황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 특화된 직역으로 좀 만들어주셔서 상주 직원들로 해주셔야지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도 계속 빈번하게 이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학교니까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해요? 이제 이게 이제 통하는 세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역 관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도 이제 아예 상주 이제 상근직으로 만드시고 또 보건교사 확충하는 부분 특히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는 많은 교육이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례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들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숙제를 주시고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인천은 한 학교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134%. 아, 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가장 보건교사 배출이 높은
그런 거고요. 이제 올해는 또 1,100명에는 2명 배치하는 아, 예. 예, 법안 통과되기 이전에 벌써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했고요.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코로나 관리 대응팀이 또 이렇게 보건교사로 구성된 이런 팀이 있어서 즉시 학교를 이렇게 선제적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이 그 방역 지표가 좋은 게 이렇게 학교 교육청이랑 여러 이제 장학관님이랑 여러 분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시간 30분 그리고 참 마지막에 아까 번에 말씀을 드린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맞고 2차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차부터 예약을 했는데 아직 맞질 않았는 상태인데 취소해야 되는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시면 접종이 10월 이후로 밀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접종 이거 머구간에 10월 11월까지 밀리게 되는데 여기 아마 여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시거나 교장 선생님들 60세 이상인가 봐요. 예, 접종을 못 하시게 되면 11월 이후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방역 완화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방역 완화 조치에 이제 그 적용을 못 받으시다 보니까 뭐 회의 참석이라든지 출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불편한 일들 초래될 수 있으시니까 접종 취소하지 마시고 접종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숙제를 많이 안았습니다. 이제 그 접종 예방 접종 동료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해서 빨리 학교가 이 학기 안심하고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고 많은 숙제를 안았습니다. 1시간 30분 넘게 이제 강연보다 질의응답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오늘 연수 받으신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관리자, 교장생님, 교감생님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단하게 저희 교육청이 그동안 했던 어떤 그 사업 또한 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한 15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저는 권상순입니다. 이 차례를 보면은 발생 현황과 또한 우리 교육청에 대한 노력, 우리 교육청의 노력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국외 코로나19 발생 그 현황이 있는데요. 역시 미국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100만 명 단위가 많고요. 1000만 명 단위 인도가 지금 많고요. 미국이 3,300만 명. 중국이 저희 나라보다는 적었는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가 14만 명이 넘었죠. 근데 중국은 이제 9만 1,1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 현황이 모든 나라에 거의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내 발생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인천 6,215명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천 6,215명이고요. 6월 1일 현재입니다. 집계 기준이 그렇게 해서 경기, 서울, 수도권이라 하지만 인천은 조금 다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학생과 교직원의 이제 발생 현황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요. 지원청별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기준은 2020년 3월 3일부터 해서 올 21년 5월 31일까지의 집계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학생은 465명, 교직원은 73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총 538명 중에서 유초중고 특수별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보니까 초등이 38%인 207명이고요. 유치원 8%고 그 다음 고등학교 26%, 중학교 26% 이렇게 해서 총 538명이
급별로 확진자 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별 확진자 수를 보게 되니까 서부 강화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지원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청별로 서부와 동부는 거의 인구 수가 많죠. 학생 수가 거의 동일했고요.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에서 작년 3월부터 해서 쭉 한번 지금까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198명이었어요. 그런데 21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가 34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진자 수가 이렇게 작년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작년 5월 20일 날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월에 149명이나 됐고요. 올 3월에도 79명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매일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가족을 통한 확진자의 그 발병하는 게 70%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런 자가격리자 때부터 관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가족 내에서도 어떤 그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는 독방을 사용한다든지 식사 시간을 달리 한다든지 화장실도 이렇게 갔다 나온 후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방역 관리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내 임시 선별소 진료소를 설치를 이제 했는데 보건소와 함께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될 때 저희 우리 코로나19 대응팀에서 즉각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현장 출동을 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요. 보건소와 함께 학교 내에서 선별진료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이렇게 해서 115개가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렇게 6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학교 내에서 하지 않고 직접 학생들이 보건소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현황은 115교 중에서도 이렇게 고등학교가 30%고 초등학교가 44% 가장 많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인천교육청의 노력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환경 조성을 어떻게 했고 또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또한 회복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역 물품 지원이 전국에서 인천이 어쩌면 거의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 146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뭐 마스크, 방역 물품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 방역 소독할 수 있는 그 예산 또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작년에 기반 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 지원할 18억 원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로 보면 여기 열화상 카메라도 이제 한 대 한 600만 원 정도 가는데 100명 이상의 학교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일 때는 모든 학교에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명 학생이 있는 이상 학교에서는 두 대를 드리는 그리고 아주 그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도 뭐 다문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인력 지원이 나온대요. 저희 인천교육청에서는 방역 인력이 2,100여 명을 이제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실제 배치하는 인원수가 3,235명이었습니다. 방역 인력 지원인데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 안정되게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늘 이제 이 방역 인력 지원에 대한 거는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34%로 전국 최고로 방역 인력 지원한 걸로 나왔고 학교의 방역 인력과 또한 물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훨씬 더 이 코로나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인천에 전국 최초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민방역단이 있습니다.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시민방역단 분들이 실제 저희와 함께 기숙사 학교를 실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바꿔지면 되는지 촘촘하게 아주 정말 매일 눈으로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항상 갔었는데요. 지금도 그분들이 늘 찾아가고 또한 보고서를 쓰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유일의 시민방역단 인천교육청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코로나 대응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사판이 나갔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전국 교육부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포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길을 어느 정도 조금은 닦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 그 여정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보호구역 스쿨존 이런 그 교육 자료 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뭐 식사 혼자 하기, 그다음에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런 방역에 대한 손 씻기 이런 그 카드 뉴스를 지속해서 계속 만들어서 학교로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경이로운 소문 이런 카드 뉴스 이런 것들도 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환기 습도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저희가 자료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구하다 프로젝트로 하면서 촘촘하게 350쪽 이상의 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모든 학교에 다 드렸고 교육부총리님으로부터 이제 극찬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잘 이렇게 구성을 했다. 촘촘하게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도 이 책만 보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인천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꼼짝마라는 이제 또 우리가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앱을 개발을 통해서 바로바로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교육자료 학부모용, 학생용, 그 다음에 교직원용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학교로 다 나가 유튜브에다 탑재가 되어 있지만 확진이었지만 괜찮아 하는 이 영상은 많은 방송사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영상이다 하면서 많은 그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나의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토탈 하면은 이제 그 검색수가 150만도 훨씬 넘는 그런 인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예방은 경이로운 소문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였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차단을 위한 학교 단위에서의 어떤 현장 지원도 저희가 컨설팅, 그 다음에 확진자 발생 시의 컨설팅, 그 다음에 계약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그 다음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대한 컨설팅,
이렇게 해서 많은 컨설팅을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적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 학교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실제 가장 처음 학교에서 이렇게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었던 학교의 장면입니다.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어떤 방역팀들 와서 같이 저희도 같이 도우면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 있는데 지금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검사를 하면 아니면 또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그러나 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학교를 나올 수 있고요. 이 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는 무증상 확진자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진자를 찾아내서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고 그 안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4,375명을 시범 사업으로 했고 6월 7일 이후에 또 시작을 하는 공문이 오늘 학교로 나갔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고요. 기숙사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남아공 그 변이 바이러스가 부천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 인접한 부평 지역 관내 밀집도가 높죠. 굉장히 서울 인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종도 중심, 그 다음 방강우 강사님을 포함한 이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또 어떤 검사의 대상 우선순위로 이제 올려놓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학교 이렇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이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들이 이제 6월 7일, 6월 19일 날 맞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변경을 교육부에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특수교사, 보건교사 지원 인력 접종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2차 접종은 10 내지 11주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춰서 개인별 다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30세 미만 이것도 지금 모든 그 학생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아직 공문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전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자가격리 학생 14일간 자가격리 학생에 대해서 삶, 숨, 심의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14일간의 행복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와 또한 운동할 수 있는 거, 또한 그 새싹보리 키우기를 통한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만 원 상당 정도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가격리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으로는 이미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간 게 1,304개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시작을 저희들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도 좋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다 좀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이제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처음에 했던 자가격리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플랜카드도 모든 학교에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 학생이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꾸러미는 지금 이게 유치원용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도서와 추천도서 목록과 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의 편지와 이런 내용들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초, 중고, 특수 다 급별에 따른 내용들이 공통도 있지만 새싹보리 키우기는 공통이고요. 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다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전이 무너지니까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멈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실제 우리는 체험해보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인천에 계신 교장생님들 이하 선생님들께서 너무 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교육청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관리자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무 지리하게 이 코로나와 싸우셨는데 좀 더 이렇게 참으시면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또한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안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안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 강의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학교에 등교하기 전 출근하시기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등교중지 출근중지로 뜨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접촉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 학생이 등교하면 되지 않는데 계속 등교를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걱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이렇게 기본 원칙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 쭉 긴 시간 동안 했는데요. 교장생님, 교감생님 또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수가 그 새로운 일상을 앞당기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